여기는 이제 커피숍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잡음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핀 마이크를 썼지만 이 컨덴서 마이크라고 해서 약간의 소음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좀 가까이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안이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런 그린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꾸면은 버추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그린 스마트가 뒤에 나오게 해서 하고 있고, 제 뒤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저 뒷 배경은 버추얼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빨간 그 배경에 선샤인이 오는, 그린은 아니지만, 좀 짙게 하려면 뭐 이렇게 조금 느낌이 있는 그림으로 바꾸면 다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서 다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스튜디오 되는데, 오늘 야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여기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카메라 뷰가 제 뒤로 하고 있는데, 살짝 이 카메라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제 노트북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살짝 여기다 놓고서 이 분위기를 이렇게 약간 야외 분위기로 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스백은 이 파워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과연 선생님이 미래 학교에서 어떤 것을 강의하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는 이 안에 조명이 약간씩 변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명을 조금 더 이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 크로마키에 따라 변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커피숍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거 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전자칠판에, 칠판인 거죠. 칠판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가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정보를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학교의 분위기를 강의에 의해서, 수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눈, 메시지, 공부를 하는 방향, 이것이 되는 거니까, 학교를 멋지게 만드는 스마트 교실에 의해서만 교육이 변화된다. 지금 해방 이후 최대의 교육부 사업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우리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데 목적이고,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재밌게 설계하고 꾸며나갈 수 툴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린 스마트 교실에 대한 다양한 방식,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길을 찾아가는 코치로서의 선생님의 역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기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다양한 내용들을 현재 있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과연 이 문제, 칠판 수업을 하는 방식이 교실에서 과연 정확하게 갈 수 있느냐, 교실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을 스마트 교실을 바꾸는 정책을 통해서 저는 교육이 변화될 수 있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교실은 어디서나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주는 코치로서 역할을 하는 학교의 전환이 그린 스마트 교실이 된다. 이런 뜻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ISO 100K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00K도 그린만 있으면 크로마키 이렇게 되고, 만약 100K에서 크로마키가 없게 되면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저런 데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충분히 강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강의는 선생님이 어디서 하든 된다. 지금 저는 배경이 크로마키가 없는 데서, 이 크로마키가 다수의 그린이 있는 현장에 와서 이런 곳에서 이 커피숍에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실은 이제 어디서든지 어느 곳으로든지 수업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다림의 아이스 100K를 가진 라이브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